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내 가게의 첫신상 앵커링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인당 소주 한 병 판매 또는 오후 3시 영업 종료, 라스트 오더는 23시까지 등이 앵커링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본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에 어떤 기준선을 주고 소비자 선택이 달라지게 하는 앵커링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바집을 예로 들면 가장 비싼 2만원짜리 메뉴를 첫 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는 1만 5천원짜리 메뉴를 배치하는데요. 사실 요즘 느끼기에도 비싼 가격이지만 첫 페이지에 2만원에 비해 싼 가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입니다. 특히 앵커링 효과는 기준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없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바 체험 교실은 우리나라에 한 곳뿐이 없다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시장에 없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고마진으로 서비스 요금을 받아도 가격 저항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그랬고 스마트폰 회사 애플이 이런 전략으로 경쟁에 비해 높은 이익을 확보해 왔습니다. 두 회사를 보면 모두 갖고 싶은 상품을 아주 적절한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앵커링 효과도 흔한 제품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이어야 잘 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참치 한 마리가 1억 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1억짜리 참치를 구입해서 손님께 돼 팔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통 식당에서 먹는 참치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앵커링 효과를 노린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매년 참치 경매가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처음 제공된 정보가 기준점이 되어 카페를 선택하거나 식당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식당에서 1일 50그릇 한정 판매도 기준점을 제시하여 손님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멋진 오션뷰를 갖는 대형 카페도 앵커링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규모를 이용한 앵커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카페의 첫인상이 개인의 평소 생각을 압도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후 일어나는 평가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값이 평균의 배가 넘어도 이 위치에 이 정도 규모면 그럴 수 있지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저곳 막 갖다 붙인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앵커링 효과는 강단 있게 써야 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 소규모의 카페나 식당들은 종업원 없이 가족 경영이 일반화될 것 같은데요. 12시간 가까이 판매하고 무한정으로 판매하는 일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앵커링 효과를 잘 활용해 별도의 투자 없이도 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보세요. 한정 시간에 한정 판매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건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역시 앞서 이야기했듯 매력적인 상품을 선정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